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말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지금 수도권 강원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 하얗게 내리는 한방눈 실내에서 바라보면 지난 한 해의 근심이 새하얗게 덮여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하지만 눈이 많이 오면 교통사고는 물론이거니와 눈길 안전사고가 큰 걱정이죠. 이동하실 경우 교통상황 잘 체크하시고요. 차량 이동하실 때 월동장비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유아 씨.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중부 지역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월동 장비 챙길 수 있으면 꼭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죠. 지금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신평 분기점 1,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면서 만종 분기점부터 답답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폭설이 내리면서 걱정입니다. 아직 수도권 지역보다는 놀러 가는 차량들로 50번 영동고속도로 강원권 정체가 제일 긴데요. 그래도 영동선 강릉 방향 경계권인 용인나들목을 중심으로 10여 킬로미터 부분적인 정체고요. 강원도 문막에서 원주까지 11km 정체입니다. 인천 방향으로도 이제 양지와 북수원, 군포, 월곶 등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요. 신탄진 부근 2차로 고장차가 발생했습니다. 남청주부터 원래 정체가 있던 곳이라 더 혼잡한 상태라 주의가 필요하고 더 가면 천안 분기점부터 13km 정체입니다. 서울 쪽은 옥산에서 청주 정체 시작됐고 이후 안성과 수원, 양재와 반포 사이로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보시죠. 양양 쪽은 남양주와 화도 사이로 7km 구간이지만 꽉 막혀 보이고요. 광주 원주선 원주 쪽은 초월터널과 동곤지암, 흥천이포 정체 길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유아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연말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연말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매주 두 분씩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 모시고 있죠.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 모신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시각장애 국회의원이시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이번에도 비상대책위원도 맡게 되신 김예지 의원. 또 김예지 의원이 꼽은 동행인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의 방귀희 대표,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특히 비상대책위원 맡으셔서 더 바쁘시셨죠? 네.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지난 6월 14일인데요. 김혜지 의원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했던 목소리 잠깐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시나요?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무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 특히나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장애인의 또 급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만 최근에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혜지 의원을 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한 네, 게 요 대정부 질문 때문이랍니까 혹시? 아니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관계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주목을 아무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계기로 되어서 마이너한 이슈들 그리고 관심 없던 이슈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때부터 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네네. 네. 네. 장애인 그리고 또 그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걸 더 증폭시킨다는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또 맡게 되신 것 같고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좀 한 분과 한 분 좀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김혜지 의원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 갖고 계셨나요? 네, 저는 선천성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이제 병명으로 한 3, 4살 정도에 이제 판명이 되었고요. 예. 한 10살, 11살 정도까지는 조금 저시력이었다가 이제 서서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 대표님은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네. 저는 한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네. 요새는 소아마비 접종하면 소아마비는 완전히 그렇죠, 박멸이 그렇죠. 됐는데 그 당시는 좀 힘들었어요. 네. 소아마비도 이제 한쪽 다리만 조금 그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심해요. 두 다리 왼손은 전혀 못 쓰고 아이고. 오른손만 약간 글씨 쓸 수 있을 정도. 그러시구나. 그래서 보면 사지마비 이렇게 나옵니다. 장애 판정에는. 네. 김혜지 의원은 전공이 피아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부 그다음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계속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예. 뭐 미국 유학도 하셨고. 네. 석사 박사는 미국에서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방 대표님은 저는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했고요. 박사는 사회복지로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작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1981년에 제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그 인연으로 여기서 출연했던 사람이 작가가 됐어요. KBS. 네. 그래서 예. 31년 동안 KBS 1라디오, 3라디오 이런 데서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원고를 썼습니다. 저랑도 KBS에서는 자주 마주쳤어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했었죠.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KBS 라디오는 내일은 푸른 하늘을 했고요. 예. 텔레비전은 사랑의 가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KBS 3라디오가 생기면서부터는 방귀가 만난 사람이라는 제가 MC가 되는 그렇죠. 프로그램도 맡아서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문학 잡지도 예, 제가 한 방송 작가 한 10년이 되니까 좀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수입이 좀 많이 생기니까 그걸로 소떼문학이라고 하는 장애인 문학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만들어서 100호까지 완성을 했거든요. 장애인 장애인 문학지. 작가들의 작품만 네, 네, 신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갔어요. 연구한다고. 저는 그걸 너무 네. 자랑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2015년까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참 네, 오랜 세월 걸 만드셨고요. 예, 예. 뭐 훈장도 많이 타시고, 그죠? 아유, 아닙니다. 뭐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나 받고요. 또 문화관광부 쪽에서 하나 받고 그래서 두 개가 됐습니다. 96년 국민훈장 성류장. 네, 네. 그리고 올해 옥관문화훈장. 네, 네. 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동행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처음 만나신 건 언제예요? 제가 작가 시절에 우리 김혜지 의원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 기사가 났었어요. 피아노. 네네. 예. 그랬는데 안내견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것이 처음이었답니다. 누구하고요? 안내견. 안내견. 네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조이. 네. 그래서 비행기에 안내견이 탄 게 최초였어요. 그러는 바람에 신문에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는데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때는 조이가 아니었겠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미 떠났으니까는 제가 섭외를 못했죠. 예.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바로 섭외를 해서 출연하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견과 함께 비행기 탄 사연을 소개하려고 그냥 네네. 기사 보고 섭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2009년일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2009년이죠. 2009년. 네네네. 사실 기억 못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정말 꼬꼬마 시절이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무슨 그 공모전에 글을 보내가지고 에세이가 당선이 됐어요. 아. 그때 시상할 때 사실 저는 방귀의 사장님을 그때 뵀습니다. 어머 그럼 그 일을 지금 와서 해요. 그때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네요. 꼬꼬마 시절 11살 때? 네. 네. 13살 때인 것 같습니다. 13살 때. 네. 그리고 아무튼 2009년에 이제 유학 가는 그 사연으로 네. 섭외해서 만나게 됐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방송에 출연하고 나면 끝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출연하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장애인들을 보면 네. 계속 연락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그리고 또 섭외 연결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행사에 좀 많이 나오시게 되고 특히나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장애인 올림픽. 올림픽도 같이 열렸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D-100일 행사가 저희 단체에서 맡아서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출연하시고 네. 하면서 근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항상 무대 위에서 더 빛납니다, 사실. 뭐가 그렇게 멋있어요? 그 자태가 다 걸어 나오는 모습이 안내견하고 나와서 또 당당하게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 피아노 선율 만들어낼 때 네. 사람들이 너무 감동하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 네. 각종 행사에서 축하 연주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맡게 되고 그렇게 또 초청하고 섭외하고 네. 그리고 뭐 누구 이제 뭐 상 줄 사람 있나 한번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면 항상 1순위로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데서만 만나신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도 이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같이 시간을 갖게 되죠. 네, 네. 근데 워낙들 바빴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김희지 의원이 바빴는지 몰라요. 장애 예술인 협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술인과 또 단체장님으로 예. 많이 저는 뵙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협회 이사님이셨어요. 장애 예술인이시니까 네. 그 예술인의 한 명으로서 협회장이시면 제일 높으신 분 아니에요? 멘토시죠. 멘토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롤모델로 삼고 계시던 분이세요. 네, 네. 네. 국회의원이 되게 된 것도 우리 방 대표님이 추천하셨다고? 아이고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천의 1순위예요. 예, 예. 네,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고 예. 또 그만큼 스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아 이분 정도면은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거든요. 어쨌든 국회의원으로 네, 추천하신 거잖아요. 네, 추천은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방 대표님이 직접 국회의원을 하시지 왜 김의원을 추천하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젊었을 땐 좀 하고 싶었는데 그때쯤 되니까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음성만 들으면 회장님 저랑 친구인지 아십니까? 아, 그럴까요? 진짜 청취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기엔 좀 나이 차이가 많네요. 그렇죠. 25년 차이가 나는데요. 네. 국회의원 되고 이제 뭐 거의 4년입니다. 그렇죠? 네. 어때요? 좀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바쁘게 굉장히 할 게 많아가지고 밤새 가면서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와서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물들을 보다 보니까 또 아쉬운 점들이 남고 그렇죠. 또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고요. 하지만 또 주어진 자리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초늠을 아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건 좀 내가 제대로 해낸 것 같다 싶은 거 있으면 좀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어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방규 회장님 계시지만 함께 사실 걸었던 없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걸었던 길입니다. 장애 예술인에 대한 주목이 굉장히 높아졌고 관심도가 예. 굉장히 높아지면서 예.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네. 그런가 동시에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행정적, 절차적, 제도적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장애 예술을 담당하는 문체부 안에 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오자마자 계속해서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사실
사실 방귀회장님이 3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부분이라고 저는 들었고요. 물론 네. 저는 그때 꼬꼬마였기 때문에 몰랐고 그 길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입법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부처와 함께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유인촌 장관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서 청문회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여쭤보다가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전 장관 하실 때.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과를 이번에는 장애인 예술체육 문화예술체육과가 아니라 예. 뭐 지금 체육과는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으니 장애 예술에 관한 과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어제 이제 과가 설치가 되게 됐습니다. 장애 예술과 네. 사실 드릴 말씀 문화예술과 장애인 네. 문화예술과 장 네. 지금 체육관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술을 담당하는 과가 없어서 그냥 예술정책과에서 같이 다루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더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일 아쉬운 건 뭡니까? 우선 저는 문체위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뭐 제 전문 분야가 또 예술 분야였고 또 체육인으로도 잠깐 활동을 했었기 체육? 때문에 체육 뭘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사이클 그 텐덤 바이크라고 하는데요. 자, 그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파일럿하고 타는 그 사이클 그 체전에 나가서 오. 이제 그랬고 동계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랑 바이애슬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셨네. 네, 그래서 예. 이런 전문 분야를 살려서 문체위에서 일했지만 사실 각 영역에 예를 들어 교통이면 교통, 그다음에 안전이면 안전, 교육이면 교육 상당히 많은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챙기고 싶은데 사실 챙기긴 했으나 제가 문체위에서 문체부를 챙기는 것과는 다르게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시간도 굉장히 늦고 또 대답하는 속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관련 상임위가 아니면 그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네. 범부처적으로 사실 맞습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처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장애인 담당 국무총리도 있어야 될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부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제안을 했던 게 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장애인 관련된 산재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의 칸막이를 예. 없애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드렸거든요. 네. 네. 김혜지 의원이 나중에 국무총리 하시면 되겠다. 지금 전국 장애인이 몇 만이죠? 지금 등록장애인은 265만 정도. 네, 등록장애인. 등록된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예, 예.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예. 등록을 했고 김혜지 의원도 등록을 예. 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아직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낙인 효과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합하면 한 450만 된다 이렇게 와,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인구의 거의 10%. 예, 그러네요. 예, 예. 네. 외국에서는 25%까지 잡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일시적인 장애를 장애로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예술인 협회를 맡고 계시니까 장애를 갖고 예술인으로 뭐 전업적인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지금 저희는 이제 수첩을 발간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첩에 발간 처음에 만들 때는 189명뿐이 못 올렸어요. 근데 그 후에는 340명, 그다음에 작년에 만들었을 때는 550명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느라고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몇 명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추정 인구를 했더니 적게 잡으면 1만 명. 많게 잡으면 5만 명까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술인이라고 하는 그 것은 타고나야 되는데 전체 인구의 2%는 예술인이래요. 그렇다면 장애 예술인의 2%도 예술인이라는 예, 계산이 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네. 그 예술 그 분야도 뭐 매우 다양하죠. 아, 일반 예술 분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장르가 문학부터 시작해서 아직 건축 분야만 조금 건축. 그렇고 근데 건축 분야에도 약간 다리를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있는데 다양한 장르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말 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듣고 계시고요. 김혜지 의원 또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방규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시 3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에는 8.3cm, 서울 5cm, 철원에는 2.9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낮 동안 전국으로 눈이나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는 5에서 많게는 20cm 이상, 강원 내륙에는 3에서 곳에 따라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경기 북서부에는 2에서 7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오겠습니다. 공기는 오늘도 탁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그중 대구는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고요. 충청남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9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고요. 새해 첫날인 모레 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0.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보기는 좋은데 운전하기에는 걱정이 앞서는 눈길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잘 멈추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무조건 조심조심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주말치고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을 보니까요.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정체고요.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더 긴 정체는 충청권에서 만나게 됩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청주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남청주에서 신탄진 쪽으로 막히는데요. 여기는 신탄진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해도지보로 동해안 쪽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죠?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 분기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양기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덕평 휴게소에서 호법 분기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후로 문학 휴게소 부근이나 원주일대 지나기 많이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연말 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연말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시각장애 국회의원 김혜지 의원 또 한국장애인예술협회 방귀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은 어려서부터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어요? 네, 피아니스트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요? 왜? 우선 음악을 좋아했고요.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예. 이제 피아노를 가장 오래 했고 또 가장 자신 있는 악기라 전공을 하게 됐는데요. 다른 악기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음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몇 살부터 피아노 치셨어요? 한 4살 뭐 이 정도부터 계속 이제 배운 거는 아닌데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것에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가 놀기보다는 예, 예,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음악 듣고 또 그 따라해보고 이런 거를 취미로 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피아노를 치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에서 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제 몸에 붙여놓고 하는 악기가 아니라 현악기나 관악기는 제 몸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 어떤 큰 물체와 떨어져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네. 또 잘못했다 싶었죠. 그리고 악보를 네. 못 보니까
네, 그럼 외우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고까지 네. 다 외우기 어렵죠. 아니 뭐 그거는 늘 습관이 돼서 괜찮습니다.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저는 사실 드레스를 제 작업복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 작업복을 입은 순간은 굉장한 노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육체 노동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각장애와 굉장히 좀 상반되는 악기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예. 좀 오래되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저의 전공이니까. 네. 하다 보니 잘못했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귀 대표님 어려서부터 글 쓰는 게 취미였습니까? 예, 글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글 쓰면 가난하다고 국문과를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 할 때는 장애인들을 대학에서 안 받아줄 때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늘사가 만들려고 엄마는 꿈이 그랬었지만은 그냥 철학을 전공하게 됐죠. 받아주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제가 동국대학교 나왔어요. 책을 많이 읽고 또 글 쓰는 것도 좋아는 하셨고. 좋아했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무학여고 출신이거든요. 예, 무학여고 예. 내에 무슨 독후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늘 상을 받곤 했었습니다. 네. 우리 방귀 대표의 글 가운데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글 하나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목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죠. 객석에 앉아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홀스 또메르 공연을 지켜보며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가에 깊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톨스토이 원작인데 홀스 또메르라는 말의 시각으로 인간 세상을 관찰한 특이한 연극이지요. 홀스도메르의 독백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인간들은 내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길 즐깁니다. 가장 많은 것에 대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더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무슨 뜻이죠? 사실 내가 아니, 나 자신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이죠? 예, 제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무소유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 우리는 인간은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니까 진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어떤 명성? 그런 것들이 소유라면 소유지 네. 다른 거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토메르는 병든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연극을 네. 보면서 참 인간이나 짐승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했었는데 네. 제 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렇게 낭송을 하니까 멋있네요. 그렇죠. 욕심 갖고 뭐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오히려 인간을 괴롭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 있는데 첫 번째 독이 욕심, 두 번째 독이 분노, 세 번째 독이 어리석음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욕심 내려놓는 그런 새해가 됩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로군요. 네. 우리 안내견 조이 소리를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아까 교통정보 전해줄 때는 얘가 잠깐 코를 골더라고요. 맞아요. 코골아요. 그러더니 또 조금 아까는 왜 강아지들이 이렇게 온몸을 터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소리도 내고. 근데 지금은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네. 조이랑 지금 몇 년 함께하고 계시죠? 8년 됐습니다. 8년이 아니네요. 6년 됐습니다. 저 녀석이 몇 살입니까? 8살이에요, 조이가. 8살. 네, 2살 때 만나가지고 6년 됐네요.
네. 안내견도 일정 연령이 지나면은 은퇴하지 않나요? 네. 요즘에는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은퇴하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그냥 적당히 일했다 이러면 이제 또 그 지금 일어났네요. 여러분 인사드리네요. 주위가. 네. 아무튼 그 정도 되면은 한 8살 정도 되면은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조이는 12월생이라서요. 8세 이제 갓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올해 4월이나 5월 정도에 은퇴를 할까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또 너무나 또 안타깝겠다. 그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조이가 세 번째 안내견인데요. 그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해서 괜찮겠지 하면 늘 좀 힘들죠. 그죠. 네. 이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조이가 가서 이제 즐겁게 조이는 지금도 많이 놀고는 있지만 네. 이제 거의 일 안 하고 이렇게 반려견으로서 이렇게 사랑만 받을 걸 생각하면 그것도 행복이고. 사실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국회 의정 단상에 안내견이 함께 오른 것도 처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난 6월 14일 아까 그 잠깐 소개해드렸던 한동훈 장관 상대의 대정부 질문 이후에 참 그 우리 국회에서 참 보기 드문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 의원의 연설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박수 소리 들으셨습니다만 네, 뭐 여야 할 것도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큰 박수를 쳤어요.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박수가 금지거든요. 그 저희 이제 본회의장에서 박수가 가능한 때니까 대표 연설 때, 각 그 정당 대표 연설 예, 때랑 그다음에 그 대통령 연설하실 때 그때 가능합니다. 그때 외에는 원래 박수를 금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소리로만 접하기 때문에 네. 좀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 자리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국회에는 이런 장면들이 좀 자주 나왔으면 싶어요. 근데 그냥 박수가 아니라 기립박수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저렇게 할 줄 아는구나. 근데 왜 그동안은 안 했지?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한국 의회 정치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래야죠. 그런 기대감이 그때 생겼습니다. 저도 저 연설을 듣고 처음 알았는데 진짜 코이라는 물고기가 참 대단한 물고기네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요. 사실 이게 코이가 있냐 없냐 뭐 일본 물고기다 아니면 무슨 외국 물고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책에서 읽었고요. 다니엘 카네기가 본인 강연할 때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이고 저도 사실 전에 이제 강연하러 다닐 때 이 내용을 좀 인용을 했었는데 네. 조금 다른 해석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벽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서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로 봤지만 또 혹자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제 연설문에서는 제가 해석한 제 방법대로 그래서 코이가 있는지 전 생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라면 정말 희한한 물고기인 거예요. 그 그렇죠? 붕어들도 전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개울이나 살고 있는 그 환경에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붕어들만 해도 그거 호르몬에 따라서 본인이 클 수 있는 정도를 가늠한 다음에 산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아무튼 큰 강에서는 1m까지. 네. 네. 10cm였다가 1m라면 10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그만큼 인간한테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특히 이제 비장애인들도 포함된 국민적인 그 생활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요. 중요하지만 특히 장애인들은 더 어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물론이죠.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두를 위한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 전체 중에 매우 소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가 처음에는 92%였는데 조금 해서 89%라고 그렇죠. 나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지금 비장애인 분들도 다 잠재적 장애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장애가 안 돼야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네. 장애인 문제에 대한 뭐 대책이나 뭐 환경 조성 이거는 온 국민을 위한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장애인이 편하면 유아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편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편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저 지금 다리를 좀 다쳤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뭐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가 멀었죠. 우리는 기회의 평등은 조금 이루어졌다고 봐요. 근데 이제 조건의 평등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아 우리가 문은 열어놨으니까 들어와 들어와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조건이 그게 안 맞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진정한 평등이라면은 기회의 평등 이후에는 조건의 평등을 이루어내서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대학에서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아예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과에 따라서 안 받았어요. 뭐 의대, 뭐 공대, 뭐 이런 데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 데서는 안 받았었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면 갈 수는 있거든요. 기회는 주었단 예, 말이죠. 기회는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아직 안 주어지고 있는 뿐인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부를 그 당시에 포기했다면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막내 대학 보내기를 너무 잘했어. 공부 가르 키우길 잘했어. 뭐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아, 우리 막내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혜지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대책이나 정책들도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 제일 좀 뒤쳐져 있는 대목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장애인에 관한 것 하면 뭔가 엑스트라, 뭔가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에게 모든 환경이라든가 정보 접근 등을 다 맞춰 놓으면은 사실상 모두가 다 편하거든요. 제가 의정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혹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그 보고를 드리는 예, 그게 문서가 예.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늘 저는 모든 그 글씨, 그다음에 보시는 글씨, 그리고 제가 보는 점자, 그리고 혹시 점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이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즈리드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요. 그 저희 직원들이 아 이즈리드 너무 좋다 이러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미리 그냥 기본적으로 막 갖추어 놓으면 모두가 다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부터 바꿔야 예산도 우리가 이걸 왜 더 써야 되나가 아니라 당연히 써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널리 확산시키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뭐 우선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제일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예술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예술에 그렇게 한 지금 생각하면 한 40년 정도 이렇게 올인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내가 왜 이러지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술이 너무나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세거든요. 네. 네. 우리 김혜지 의원 방귀 대표 지금 10수년째 아름다운 동행 이어가고 있는데 서로 한번 칭찬해 보시면 우리 방 대표님 네, 먼저 제가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명석합니다. 똑똑하죠. 그리고 명쾌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딱 부러지게 그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적어하고 그다음에 음성에서도 벌써 굉장히
그 명쾌함이 드러나잖아요. 예, 예. 한 옥타브가 좀 높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애티튜드가 아주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촌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리고 어디를 갖다 내놔도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대처해가는 거에서 저는 어머 정치인 되려고 태어났나 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계에도 사실 진보와 보수가 극명합니다. 아, 있죠. 네. 네. 그런데 두 곳에서 다 좋아해요. 흥분하니까 이거 막 친해 제가.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진보 보수로 국회의원들도 갈라지고 예, 했었는데 예. 양쪽에서 전부 김혜지 의원은 훌륭하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네. 일한다. 이런 걸 봤을 때 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의회 정치에 진입한 것이 15대부터였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8년뿐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28년 동안에 12명의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게 탄생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국회의원이라고 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 의원도 우리 방 대표님 칭찬해 보시면. 사실 제가 감히 칭찬이라는 걸 하기에 좀 너무 죄송할 만큼 굉장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애 예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화 그 문화체육관광 부처죠. 그 부처를 이제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정책적, 입법적 또 예산까지 챙기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근거나 바탕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실 아까 40여 년이라고 거의 제 나이에 가까운 네, 아이고 네. 제 나이가 드러났네. 그 세월을 다 미리 그 없는 길을 갖고 오신 거거든요. 만들어 오신 거거든요. 그걸 예. 저는 정리하는 그런 역할 또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거 만약에 그 저희 회장님이 안 계셨다면 예, 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인 것 같고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장애 예술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다양한 권력 이슈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국민께 감동과 희망을 드려야 할 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저는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연주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활동을 통해서 감동과 희망을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바탕은 다 방 회장님이 걸어오신 그 길이 바탕이 되었다. 네. 저의 근간이 되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이런 아름다운 동행 계속 이어가시고 또 왕성한 활동 좀 펼쳐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각장애 국회의원 김혜지 의원 또 장애인예술협회 방귀 대표 두 분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칩니다. 송창식이 부르는 우리는 함께 듣고요. 전 1시에 다시 오죠.